안녕하세요. 먼저 축하드립니다. 김진성 선생님이 지으신 전교조를 알아야 대한민국 지킨다. 오늘 출판 기념에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평생을 전교조와 대항해가지고 정말 올바른 교과서, 바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헌신하신 김진성 선생님의 오늘 이 출판 기념에는 저자가 밝혔듯이 2018년도 6월 23일 지자체 선거를 비롯해가지고 또 좌파 교육감 선거라든가 이런 그 정치적 그걸 목전에 두고 정말 교육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이런 그 혼신의 힘에서 이런 그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정말 오늘 이 출판 기념회에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것이 그야말로 현재 좌편향 지금 교육부 총리가 전교조를 지지하는 이 교육부 총리인데 정말 안 그래도 모두 걱정들이 많지요. 그래서 어떻든 교육을 위해서 바른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리고 제가 미국 캐나다 워싱턴 뉴욕 스케줄 그리고 캐나다 스케줄을 이렇게 같이 다녀왔는데요. 그때 그 인천공항에 우리 그 저 변동원 회장님하고 우리 안동데일리의 그 조충렬 씨하고 이렇게 그 공항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배웅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. 미국에서 워싱턴 뉴욕 스케줄에서는 Save Korea Foundation 이렇게 해가지고 구국재단 김태우 변호사님이 대표로 있죠. 거기에서 워싱턴 뉴욕 그 포럼을 했습니다. 저도 여러 번 몇 번 발제를 했고요. 그리고 그 워싱턴 뉴욕 스케줄에는 그 조갑재 선생 그리고 문창국 선생 그리고 미국의 북한 인권운동가 로렌스 백 미국의 그레그 스칼라티우 그리고 일본의 니시오카 조토모 이런 분들에 의해 가지고 같이 그야말로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 인권 그리고 제 경우에는 탄핵의 진실 그리고 태극기 혁명 그리고 또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한국에서의 국회 연설, 명연설 이런 것을 이제 분석하고 했죠. 저는 이제 탄핵의 진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실제로 대통령 탄핵 사건 변호인으로서 그때 금융조회 결과 대통령께서 한 푼도 먹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리고 미르 K스포츠 재단 인건비가 정상 집행되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보관되었습니다. 그리고 최근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그 재단 기금 200억이 뇌물이 아니라 기부 행위에 불과하다 이런 것이 다 밝혀졌죠. 그래서 구속되거나 그 이 탄핵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하고 특히 100여 건이 넘는 검찰의 그 조서가 자정을 넘어가지고 가혹하게 인권유리 조사됐다는 거 하고 매주 4일 살인적인 졸속재판을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 그리고 국제구국연대 이경복 대변인 그리고 이인탁 변호사님을 비롯한 이분들하고도 회의를 했고 여기서는 그 보이콧 문재인 캠페인과 그리고 그 시민불복종운동을 전개하는 이런 단체죠. 그래서 이 단체들과 더불어서 좀 좋은 기회를 가졌고 토론토에서는 실제로 이분들하고 그 태극기 집회를 했죠. 그리고 몬트리올, 그리고 오타와, 그리고 위니펙. 위니펙에서는 인권 박물관인데요. 정말 세계적으로 큰 박물관인데 여기서는 제가 왔다고 이렇게 초청까지 해가지고 전심 대접까지 받고 이런 환대를 받았습니다. 저는 가는 곳곳마다 그 교포들의 환대를 받았고 또 미국의 주요 인사들, 캐나다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탄핵의 진실을 알리고 보안관계상 잘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들과의 대화에서 그분들이 협력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언젠가 성명이나 청원 또는 조사, 청문 이런 등등의 형태로서 앞으로 전개될 것이고 이번 이 기회가 정말 하느님께서 소중한 기회로 주신 것으로 믿고 탄핵의 진실을 알리고 박근혜 대통령 구명운동과 그리고 그 유엔과 유엔에다가 그 검찰과 법원의 인권유린 살인적인 졸속 조사에 대한 조사 척구
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석방과 미국 내에서 신분 인도 이런 것들이 청원 운동이 발전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 국내에서도 하고 있는 이 퇴진 운동에 함께 나서고 이것은 또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과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 얼라이언스 인터내셔널과 함께 우리는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 보이콧 그리고 시빌 오베디언스 시민 불복종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